그 경찰관들은 그 차를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차를 따라가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다요! 갖고 와봐! 차 갖고 와, 차 갖고 와! 도난 차량 발견 금화터널 입구에서 쫓아가서 앞에다가 박아놓은 거죠. 못 가게. 그래갖고 백차들이 나중에 와서 못 도망가게 또 그 차를 둘러싼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두드니까 대꾸를 않고 문은 잠긴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고개만 흔들흔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검찰에서 횡령죄로 수배된 상태였고 전남 여수에서 차를 훔쳐서 서울까지 오게 됐는데 서울의 타 관내 경찰서에서 사고를 1차 내고 저희 관내에 와서 2차 사고를 내서 저희가 검거한 겁니다. 차를 좀 멈춰달라. 그림자 차를 좀 멈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해에 걸쳐서 똑같이 방송을 드렸습니다. 저 범죄자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른 모양이다. 뭐 당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아 섰습니다. 범죄자가 막 뛰어내리면서 나중에 보니까 샌들을 신었더라고요. 그걸 벗어 제끼고 맨발로 도망갔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딱 봤더니 손에 칼은 들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맨몸이길래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 시험을 좀 준비하면서 무술을 하면서 운동을 준비했던 적이 있거든요. 절도로 구속돼서 출소한 지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번 건 외에 차량 절도와 두 건이 더 확인된 상황에서 상습 절도와 누범으로 가중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쪽에서 철제 우편함을 뜯어서 한 요쪽쯤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리쳤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랐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당시 제가 운전했었던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패 삼아서 밖으로 밀어내면서 최대한 나오려고. 그 재벌총괴하고 특수공무집행 집행방해 뭐 이렇게 저희가 의의를 하죠. 수사면제 했고 서류만 그 검찰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납치 감금 사건 유심대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마음을 돌리려다가 안 되니까 집에 마지막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